안녕하세요. 병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명심보감 개선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선현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지 보시겠어요?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경행록왈, 은혜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랴. 수원을 맡겨라라. 노봉협처면 난 회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경행록왈, 은혜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랴. 수원을 맡겨라라. 노봉협처면 난 회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경행록이라는 책에 말하기를 은혜를 광시하라. 오늘 노란색 두 개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는 오르르, 은혜로운 것과 정의로운 것을 넓을 광 베풀시, 널리 베풀고 살아라.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은혜. 사람들한테 좋은 일, 은혜로운 일, 은혜를 내가 어떤 일 좋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은혜 입었다 하는 것처럼. 그 다음 정의로운 일, 나만 이로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이로울 수 있는 일을 널리 베풀고 살아라. 개인적인 영달과 성공과 내 식구만 나만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일, 살면서 베풀 수 있다면 널리 베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생 하처 불상봉이랴.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곳에서 불상봉,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내가 그 당시에 나만 생각해서 이득을 얻었다 한들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 여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서 이 사람을 또 언제 보겠어? 라고 그 인간관계에서 아주 매몰차고 이기적으로 했었는데 그 사람을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의 상사로 만난다든지 나의 자녀의 또 어떤 짝꿍으로 만난다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 중요한 말이죠. 수원 맡겨라라. 원수수 원망할 원.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말라. 어디나 원수를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예시를 아주 극단적으로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꼭 풀어야 되고 좋은 인연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요. 또 어거지로 내가 너무 힘들게 그 인연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 흘러가게 두면 어느 순간 그 꼬인 매듭이 풀리기도 하던데요. 참 일단은 너무 울고다서 원수를 맺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봉협처 난 회피라고 했습니다. 노봉협처 난 회피니라. 자 보시면 노봉협처 난 회피니라. 길이에요. 만나다. 조불협 살처. 좁은 곳에서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어렵다, 회피, 피하기가, 돌아서 피해서 가기가 어렵더라. 비유법이죠. 내가 이렇게 원수를 만들어 놨는데 정말 내가 피할 곳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원수 맺지 말고 이기적이지 말고 널리 겸손하게 아량 베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나중에 다
받게 된다. 반대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하게 되고 정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때로 내가 어려운 처지에 됐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 아시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인생은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더불어 사는 경우지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그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없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게 되어 이 세상에 아름답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리를 많이 베풀고 살게 되면 인생에서 내가 원수가 없다면 어느 길에서건 편하게 다닐 수 있지만 원수를 맺게 되면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구절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많이 부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몸소 은혜와 의리를 베풀고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누구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 정말 아주 많이 많이 받습니다. 타지에서 보면 누구 딸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요. 누구 자녀구나, 참 부모 닮아 이렇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음덕을 베푸시고 은혜와 의리를 어떤 이해타산 없이 베푸신 부모 덕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많은 배려를 받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정말 누구누구의 어머니로서, 누구누구의 딸로서 내가 은혜와 의리를 베풀게 되면 많은 선행이 다시 후대에까지 미치는 이런 좋은 파급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원수 맺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자왈. 어와 선자도 아역 선지하고 어와 악자도 아역 선진이라 악이 어인의 무악이면 능인 어와의 무악 제인저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두 줄 됐군데요. 한 번 더 볼까요? 장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와 선자도 아역 선지하고 어와 악자도 아역 선지하라. 악이 어인의 무악이면 인능 어와의 무악 제인저라고 했습니다. 해서 보실까요? 장자가 뭐뭐에요.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나도 또한 그 사람을 뭐예요?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람에게 또한 선하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니고 나에게 선하게 하면 나도 그 선으로 갚아주고 왜 우리 이웃집이 선물 주면 또 대갚아서 이렇게 주는 온정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주고 그렇지만 나에게 아주 악하게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럼 원수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보고 사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나는 마음을 풀어서 선으로 보답을 해버린다면 원수가 안 되겠죠. 또 하나 아이어인입니다. 한자에서 아자와 인자가 같이 나오게 되면 아는 나를 뜻하고요. 이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악이에요. 악함을 안 했다면 다른 사람도 능히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인지요. 그렇죠. 내가 악하게 안 했는데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을 악으로 바쳤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다시 갚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악의 악이 계속되면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매듭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선하게 하는 사람한테 선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선하게 대해준다면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악이 없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내가 선하게 한이 배려를 이용해서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무시하고 넘기시고 인내하시고 흘러가게 두신다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악하게 대한 사람이 진실을 알지 않을까요? 진흙탕에서 같이 뒹굴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그걸 현대로 멘탈 훈련이죠. 정말 이상한 사람 많은 세상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명심보감 구절 보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똑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정신을 가다듬고 수양을 하신다면 더 진흙밭에서 둥글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혜를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도 참 멋진 내용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해석하고 의미 마음속에 새기고 정리 한번 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경행록왈 은의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라 수원을 맡겨라라 노봉협처에 난 회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행록에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고 살아라 인생이 살면서 어디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있겠냐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말라 좁은 길에 만나면 회피하기 어렵더라 장자와 어와 선자도 아역선지하고 어학자도 아역선지하라 아기 이미 기예요. 아기 어인의 무학이면 있는 와의 무학체인적 나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 나 또한 선하게 대할 것이요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 악하게 하지 말고 선하게 대해줘라 큰 사람처럼 내가 이미 남한테 악이 없는데 남이 어떻게 나에게 악이 있겠느냐 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타인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신가요? 맨 뒤에다가 오늘 배우신 명심보감 구절 정리해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이런 명심보감도 저랑 같이 공부해보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명심보감 개선편 공부하고 계시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장 하나 정도 보시는데요. 천천히 보시면 길긴 하지만 더 쉬운 문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동학 성제 수훈에 말하기를 왈 일일 행선이라도 복수 미지나 화자 원우요 일일 행악이라도 화수 미지나 복자 원우니 행산 지인은 여춘 원지초하여 불견 기장이라도 인류 소중하고 행악 지인은 여마도 지석하여 불견 기손이라도 이류 소휴니라. 한번 더 볼게요. 동학 성제 수은의 왈 일일 행선이라도 복수 미지나 화자 원우요 일일 행악이라도 화수 미지나 복자 원우니 행선 지인은 여춘원 지초하여 불견 기장이라도 인류 소중하고 행악 지인은 여마 도지석하여
불견, 귀손이라도 이류소윤이라라고 했습니다. 짝꿍이 되는 문장들입니다. 비교하는 거니까 쉽습니다. 자, 동학성제라는 사람의 그 왕의 수훈, 이제 옥황상제를 대신하는 황제 이름인데요. 내려놓은 교지 가르침에 뭐라고 있었냐면, 일일 행선이라도 하루 일일 선을 행하더라도, 하루에 이제 선을 행했습니다. 복이 비록 아직 너에게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화는 저절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 한번 했다고 빨리빨리 보상이 오진 않지요. 복이 바로 이르진 않지만 반대로 재앙은 올 일이 확률이 줄어들죠. 그쵸? 자, 보세요. 하루에 내가 선을 해서 나 오늘 복 받고 어떤 막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아직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화는 없어집니다. 반대로 하루에 악행을 했습니다. 나쁜 일 했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나쁜 일한 사람 벌 받아서 잘못 살아야 되는데, 저희보다 더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냐? 화가 바로 이르지는 않았지만, 복은 멀어지고 있을 것이다. 의미가 좀 오시나요? 우리가 보통, 아우, 저 사람 복 받아야 되는데, 참, 저렇게 살지. 안타깝네, 짠하네, 불쌍하네 하지만 그 사람의 복이 빨리 이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재앙은 멀어져서 언젠가는 복을 받겠지요. 반대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벌 받아서 아주 나쁘게 돼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른들은 그 사람 대해서 벌을 받지 못하면 그 자식 대해서 후대에서 또는 다른 데서 벌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복은 없어지고 있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해서 보답이 바로 오진 않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는, 내가 받지 않아도 나의 이 선행으로 인해서 식구와 내 자녀와 주위 사람들이, 내 나라가 복받는 행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내가 바로 보상을 받지 못해도 선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요. 악을 행해서 지금은 안전한 것 같지만 후일에 나쁜 재앙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악행을 멈춰야 되겠지요. 자, 볼까요? 행선지인을 다시 비유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뭔모와 같다. 봄동산 풀과 같아요. 그래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더해짐이 있어요. 조금씩 자, 언제 저 풀이 자랄까라고 하지만 금방 푸르른 녹음이 되는 것처럼 하루하루 선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무성하게 되는 풀처럼 비유를 했고요. 악행을 하는 사람은 자, 칼을 갈고 있는 돌. 자, 칼을 갈아요. 가는 부싯돌 알죠? 그냥 쇳돌, 그 이제 칼 가는 돌. 자, 그칼 가는 돌과 같아서 그게 점점점 닳아서 없어지는 게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없어지죠. 우리가 칼 가는 돌 아시죠? 그 돌이 처음에는 닳아지는 듯안 보이지만 후일에 가면 없어지잖아요. 자, 칼도 처음엔 아주 컸지만 계속 쓰면 날이 없어지는 것처럼, 자, 악행이라는 것 점점 이렇게 칼이, 숫돌이 없어지, 칼 가는 그 숫돌이 닳아지는 게안 보이지만 닳아지는 것이 보이는 것, 이지러질 휴, 어디가 떨어져서 점점 없어지는 걸 이지러지다라고 합니다. 이지러질 휴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선한 행동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무성하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나의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행위가
빨리 뭔가 결과가 왔으면 좋겠고 더디어서 힘들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크게 된다는 거 느끼는데 여기서 제 얘기 한번 할게요. 저 유튜버 된 지 이 경의서당 업로드한 지 2년 돼 갑니다. 처음에 지인들이 구독을 눌러줘서 100명, 한 150명 참 더디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영상 컨텐츠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한자 선생님의 소명으로 하루하루 바쁘지만 하나하나 영상에 최선을 다하고 만들어서 올렸더니 벌써 4,000명, 5,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지요. 자, 유명한 유튜버들 금방 10만, 20만, 100만이 되는데 저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또 한자를 그렇게 전 국민이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한자에 관심이 있고 우리 경의서당에서 하는 이런 컨텐츠들의 마음이 들어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성장이라고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입금되는 돈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의 재능을 이렇게 기부한다면 어느 순간 나에게 이렇게 봄풀이 자라서 동산이 되는 것처럼 크게 나에게 보답이 올 거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하나 늘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영상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유익함을 드릴까? 어떻게 구독자들과 소통할까? 이런 생각하고 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좋은 선행이 되면 크게 후일에 복이 받는다는 거 절실히 느끼고 있는 1인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할수 있는 건 보답해 드리는 것. 무엇을 더 드려서 이런 영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이런 글을 읽어서 마음들이 좀 정화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렵다, 따분하다, 고지식하다, 이런 이미지 정말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현대식으로 바꿔 사고 있는데 마음에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서 소통 한 번씩 하시게요. 자, 오늘 영상, 자, 오늘 배우신 개선편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쿡 이렇게 저처럼 감동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 가지고 영상 끄시길 원하고요. 같이 한번 마무리 하실까요? 먼저 읽어보시면, 동학성제 수훈의 왈, 일일 행선이라도 복수빚이나 화자 원의요. 일일 행악이라도 화수빚이나 복자 원의니 행선 지인은 여 춘원 지초하여 기장, 아니, 불견 기장이라도 이류 소증하고 행악 지인은 여 마도지 석하여 불견 기손이라도 일류 소흉이라. 자, 동학성제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루라도 선을 행하면 복이 비록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화는 저절로 벌어질 것이다. 하루에 악을 행하면 화가 바로 비록 이르지 않았지만 복은 절로 너에게서 벌어질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봄동산 풀과 같아 그 자람이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더해짐이 있을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 그 달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달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동해서 다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신가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명심보감 구절도 저랑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서 함께 하실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